영상 잘 보셨죠? 아, 지금 보여드린 영상이 저희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 동안 실시한 목회 훈련원 사역 내용이었습니다. 저희들은 그 목사가 살아야 교회가 산다는 주제로 계속 목사님들을 재교육하고 있습니다. 2017년, 2016년 이 목사님 은퇴하신 후에 2017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오고 있는데요. 첫 3년 동안은 해외 목회자 세미나를 주로 했습니다. 총 12개국에 약 2천여 명의 현지 목사님들과 현지 지도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팬데믹이 시작된 2000년, 2021년 이 2년 동안은 뉴욕, 뉴저지죠. 또 서부의 시애틀, 오레곤, 지난주에는 워싱턴 교회 주최로 세미나를 하고 왔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열심히 국내를 다니면서 목회자 훈련을 진행하면서 이제 이 귀한 뜻이 이 지역에, 뉴저지 지역, 뉴욕 지역에 많은 동역자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해서 저희들이 디모데 목회 훈련원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작년 5월 뉴저지 비영리 법인으로 디모데 목회 훈련원이 설립됐고 IRS의 텍스 이그젬트를 받았습니다. 또 3주 전에는 저희 자체 웹사이트로 제작해서 오늘 모이신 여러 목사님들이 함께 저희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셔서 많이 홍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유인물로 나눠드린 이 디모데 목회 훈련은 팜플렛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저희 사용 내용이 정확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러 목사님들이 기도를 후원해 주시고 또 함께 이 사역을 위해서 동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맨 뒤에 보시면은 서포트 어스라고 해서 후원 약정서도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저희 그 디모데 목회 훈련원 1호로 크레딧 카드로 매월 약정해 주신 그 분도 이 자리에 참석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교회와 각 기관들이 협력해서 이 사역이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목회자를 교육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또 해외에 있는 선교사님들 또 신학생을 돕는 그런 사역을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 목사님들이 계속 기도를 후원해 주시고 많이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서 일부 예배와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뉴저지 목사의 회장 윤명호 목사님과 임원진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와 함께 사역할 수 있어서 감사드리고요. 또한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을 제공해 주시고 또 간식과 또 다과를 준비해 주신 프라미스 교회 당회장님 또 당회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이제 한 10분간 휴식하고 제 1강부터 시작할 텐데요. 오늘 참 피아노로 합주해 주신 거 이게 영상으로 좀 이 두 분이서 연주하는 걸 보셨으면 좋은데 전은혜 전 내실 이해실 사모님 잠깐 한번 일어나주세요. 우리 박수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화장실은 아래층에 내려가시면 첫 번째 복도 오른쪽으로 보시면 화장실이 있습니다. 잠깐 10분간 휴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